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경인 아랍의길 아랍 파크웨이로 왔습니다. 오늘은 뭐 캠핑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여기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랍의길 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게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랍 파크웨이입니다. 석양이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만 우측에는 아랍의길 공원입니다. 우측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트럭이라든지 뭐 캠핑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가득 차 보입니다. 물론 차를 세울 때는 있습니다만 여기 주차장이 꽤 큰 편입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캠핑 트레일러라든지 뭐 여러 주차장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도 보면은 전부 캠핑 트레일러들입니다. 여기도 보이죠? 전부 이거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이쪽 우측에도 보면은 뭐 전부 이거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갈 곳 없는 캠핑 트레일러를 여기 자기 주차장인 양 그냥 사용하고 있죠. 뭐 이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가 작년 5월달에 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인천 아랍벚꽃길 4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리라고 하면 16km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0리가 4km. 들어간 입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오래된 쓰레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옆에 자동차 옆으로 전부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가면서 뭐 또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좌측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비어 있는 쪽 한번 볼까요? 비어 있는 쪽 보면 또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여기는 좀 많이 비어 있죠? 와, 여기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차 안 세워놓은 쪽에 뒤에 보면 전부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또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또 쓰레기죠. 여기 우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측입니다. 지금 아까 그쪽에 우측 볼 게 없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엄청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기에 전부 쓰레기죠. 이 영상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박스채로 버려 놨네요. 박스채로. 여기 캠핑 트레일러가 있습니다만 캠핑 트레일러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이거 왜 여기에 다 버리고 갈까요? 자동차 여기는 뭐 저쪽까지 있습니다. 자동차 뒤쪽에 여기 지금 차를 세워놔서 그런데 지금 전부 여기 쓰레기장입니다. 여기도 쓰레기.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가 보니까 이쪽에 주차장이 넓고 또 캠핑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기 보이는 쪽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여기는. 근데 주차장만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여기가 홍보마당 화장실입니다. 경인 아랍의길 그 화장실 청소는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깨끗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만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뭐 캠핑카에서 놔버린 건 아니겠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먹고 그냥 이렇게 막 버려놓고 갔겠죠. 바로 빨리 좀 치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좌측의 주차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